벽전의 평야에서 루테란이 아크를 발동하자 카제로스는 악마들과 함께 페트라니아로 도망쳤고, 마침내 우리는 기나긴 사슬전쟁의 끝을 맞이하였다. 우리는 고민 끝에 카제로스의 남겨진 육체를 용암이 들끓는 안타레스 화산에 봉인하기로 하였지. 오직 그곳만이 도끼를 뿜어내는 카제로스의 육체를 감당할 수 있을 터였으니 말이다. 결국 우리는 루테란이 제안한 방법을 택했다. 미래를 위해.
운명의 요새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로군. 어서 저 탑으로 올라가도록 하지. 모두 느껴지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밀려드는 끔찍하고 거대한 악의가 돌격이다, 연합군이여! 아크레시아를 위하여! 정해진 운명에 저항하는 선택은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들이 누적돼 끝내 예측 불가능한 혼돈을 만들어냈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아크라시아 베트남 질서의 모든 것을 건 전쟁.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죽음을 마주한 시면의 군주 울부짖음이 말이야. 이제 끝이 시작되니 찾았다. 엉큼의 기습기.